안녕하세요. 코쌤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쟁박법, 한이 이기는 방법, 초보자를 위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. 한이 이기는 외통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장군을 쳐야 되겠죠. 장군이 차장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여기는 맞기를 안 되고요. 이렇게 차장 치면은 초에서는 사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뭐 차가 어디 떠가지고 포장 치면은 뭐 잡아서 좋겠지만은 장기에서는 이길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이겨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기회가 왔을 때못 이기면은 이건 대치기 당해서 거꾸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길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이겨줘야 됩니다. 장군 치면은 공이 안 먹을 수가 없죠. 이때 포가 살짝 넘어가면은 깔끔하게 외통이 됩니다. 알고 나면 간단하죠. 다시요. 장군 먹어버리고요. 공을 천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포가 빠지면은 공이 갈 곳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